세우자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샬롬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벌써 믿음의 가정 시즌3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미션 다들 해보셨나요? 가족 대화 카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양한 미션들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9월 둘째 주 시즌3 두 번째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의 가이드를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과 사랑의 식탁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식탁 교제는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외식을 추천드립니다. 외식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다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 나누어 보고 또 요즘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고민사항 등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등 여러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공동체끼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힘들고 지칠 때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시고 맛있는 메뉴와 가족 사진을 인증샷으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유다 사람들에게 회복의 시작이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과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정치적으로 음모론을 주장하며 위협을 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유다 귀족들과 제사장까지 동원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들린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되어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한 결과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유다 사람과 느헤미야가 함께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할 때 공사를 반대하던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에 대적들은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선한 싸움 이후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재앙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한다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해나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 속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유다 사람들에게 회복의 시작이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과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은 없었는지 서로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